VOA 아메리카 나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복지법안 재원 마련을 위해 민주당에서 극소수의 최고 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억만장자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재산이 10억 달러 이상이거나 연간 소득이 3년 연속 1억 달러 이상인 부자 700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억만장자세는 주식 등 미실현 자본 이득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인데, 미국에선 주식의 경우 보유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올랐어도 매각하지 않았으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현된 이득이 아니더라도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억만장자세를 통해 10년간 2천억 달러의 세수를 올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갈수록 증가하는 해킹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사이버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신설되는 사이버 디지털 정책 부서는 국제 사이버 보안과 국제 디지털 정책, 디지털 자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미국에서는 동부지역 최대 송유관 운영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전산망 공격을 받아 가동이 중단되면서 유류 공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는 등 여러 건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유명 배우 알렉 볼드윈이 서부 영화 촬영 중 실탄이 든 총기를 발사해 현장 스태프가 숨진 사고로 촬영장에서 실제 총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총기 사용을 금지하자는 온라인 청원이 시작됐는데, 미국에서는 촬영장 총기 안전 지침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